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요 유튜브는 유튜브? 아니, 동영상 촬영은 그 한국 문어 모노필름이 그 칠판이 나왔어요. 칠판이 나왔고 제 교재에도 이제 이미 반영이 돼서 들어가에는 있는데 촬영되어 있는 게 최신 것이 아니라 가지고 또 옛날 것도 너무 말도 많이 한것 같고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한 제가 계속 이어서 이제 좀 짠짠이 찍어 갈 건데요. 길지 않게 할 생각이고요. 너무 설명이 많아지면 또 여러분들 지루해하고 하시니까, 가능한 짧고 간명하게, 전달해서 이제 주요 팩트 위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요. 아, 다 누르지 마. 구독도 누르지 말고 좋아요도 누르지 마요. 싫어요는 안 된다, 진짜. 싫어하지 마요. 멘탈 확 날아갑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셨으면 내가 진짜 원이었겠네. 좋아요도 싫고 싫어요는 더 싫고 아예 누르지 마요. 알겠죠? 그냥 동영상만 봐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국 문헌번호표랑 요게 파일을 제가 지금 구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파일을 지금 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요게 어디 있냐면 그 국립중앙도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국립중앙도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기 주요 서비스라고 있어요. 주요 서비스 보이시나요? 주요 서비스 요 주요 서비스 요 부분 오른쪽에 아 오른쪽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오른쪽에 위에 보면 주요 서비스 보이죠? 주요 서비스 보이죠? 요 주요 서비스를 누르면은 밑으로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예, 떨어지는데 보면 출판사 부분 있죠. 출판사 여기 한국 서지 표준센터 ISBN ISSN 있어요.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기 뭐 한국 서지 표준센터 소개, 센터 소개 영역 있고, 한국 문헌번호 편람이라고 있죠?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국 문헌번호 편람 칠판, 그 다음에 ISBN, ISSN, 이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 그, 편람 전체, 요걸 다운받은 거, 첫 번째 걸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ISBN하고 ISSN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밑에 있는 거 보면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거볼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제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ISBN이고요. 그 다음에 ISSN,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식별기호인데 이제 저것도 중요한 게 있어. ISNI라고 하는 이름. 요즘에 이즈니 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ISNI라고 하는 이름 정도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 문서를 열는 겁니다. 연 거고요. 자, 일단은 구성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발간사 들어가 있고요. 발간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계정 칠판도 나왔고, 국내 이제 번호 상황도 좀 달라졌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건 모르고 ISBN 나왔죠? ISBN 부여 대상 자료. 그다음에 표시 방법 이거 이제 구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 구조, 부가교의 구성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뜬금없이 이제 엉뚱한 건안 나와요. 그다음에 뭐 발행자 번호나 뭐 적용 원칙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출판사 쪽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오닉스라든가 이런 건 이제 가볍게 소개가 될 겁니다. 여기 나중에 한번 메타데이터 스키마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될 부분이고요. CIP 제도도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에 이어서 이제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요런 것도 있다. 오픈 API 도서 정보 제공 이런 거 있죠. 오픈 API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 디지털 도서관이나 이런 데 나와요. 디지털 도서관에서 오픈 API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 좀 따져보게 되어 있고 그런 기본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상식. 자, 일단은 메인은 제가 여기서 다룰 때 요거 위주로 볼 겁니다. 요거 구조 및 위치, 구조, ISBN 구조 위주로 많이 볼 거고요. 자, 그다음 그 구조 위주로 볼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뒤에 있는 이제 ISBN 메타데이터 쪽에 있는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쭉 이제 뭐야 당분간은 이제 촬영이 계속 있을 거예요. 조금 고민인데 언제 계속 해야 되긴 하는데 화면 한번 키기가 이렇게 힘드네. 자, 그다음에 이제 ISSN은 이제 다음 시간이나 잠깐 보게 될 건데 ISBN보다는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거나 이제 하는 영역은 좀 적기 때문에 ISSN하고 뭐 ISNI 부분 있죠? 이런 것도 같이 좀 기타 식별 번호나 이런 좀 부분들 같이 볼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거 중요하단 얘기예요. 국제표준 이름 식별자. 요게 요즘에 좀 핫하다고 해야 되나? 국회 시험에 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관련해서 다른 애들도 다 중요합니다. 이름 다 받을 필요가 있지만, ISNI 어떤 건가 정도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거 뭐다 보면서 이 편람 전체를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지점들이,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셔야 될때 어디냐면, 뭐 원칙이나 이런 거 넘어가도 됩니다. 이점. 요거 중요합니다. 한국 문헌본, 한국 도서번호, 요거 있죠. 이건 이제 일단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가 여기서 이제 기본 원리는, 이제 여기 그냥 다뭐 밑줄 치고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ISBN을 쓰임으로써 또는 한국 도서번호, 이런 바코드 체계로 출력되는 것에 쓰는 이유가 뭐냐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선, 얘네들은, ISBN이, 우린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SBN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ISBN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럼 ISBN 책에 뒤에 바코드 형태의 ISBN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서점에서 책을 하나 살라 그러는데 내가 한 20권을 살라고 들고 왔어. 20권 사서 들고 왔는데, 데스크에다 딱 올려놨어요. 자, 계산해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ISBN이 없으니까, 이 책에 대한 고유 식별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점 직원은 뭘 쓰냐면 서명 쓰고 저자 쓰고 발행년 쓰고 출판년 쓸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이 팔렸는지 알려면. 그쵸? 그 20권씩 돼요.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20권씩 들고 왔어. 그러면은 이 책이 무슨 책이 얼마나 팔렸고 무슨 책이 어떤 책이 얼마나 팔렸고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다 기록으로 다 남겨놔야 되겠죠. 그런 유통을 할 때, 판매될 때 빠르게 판매하고 이용자들이 빨리 카드 그 구매자들이 빨리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우선, 어떻게? 한 책에 대한, 어떤 책의 종에 대한 고유한 식별 체계의 부호를 집어넣어서 숫자만 인식해서 해당 자원이 나갔다는 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그 출판 유통 측면에서 이점이란 말 자체가 ISBN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해요. ISBN은 있기 때문에 출판 유통이 원활해진 겁니다. 바코드 형식으로 돼 있고, 포스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판까지도 식별할 수 있고, 그죠? 출판 예정 정보가 이제 CIP 있죠? CIP랑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출판과 유통에 아주 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서명, 저자명, 뭐 출판사 발행년을 쓰지 않아도 그 책이 무엇인지를 뭘로써? 그 책이 무엇인지를? 그 단순한 숫자, 13자리 숫자로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요거보다 좀더 이제 효과가 좋다고 보는 게 우리 이제 RFID 같은 것들이에요. RFID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 형태로, 접촉, ISBN에서 접촉식으로 이제 쏘는 거지만, RFID 같은 경우는 접촉식이 아니에요. 접촉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더기만 지나가더라도 해당 자원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는 기술들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ISBN입니다. 그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BN 이점 되게 중요하고, 도서관 측에서도 이점 뭐 당연히 중요해요. 이것도 참고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ISBN 부여 대상자로 요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도를 따지면 얘가 되게 높은, 그 빈도수, 출제 빈도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뭐 말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부여 대상자로 바로 들어갈게요. 요거는 교재에, 제 교재 있죠? 6판. 자료 조직계는 6판에 ISBN 부여 대상자료를 부록으로 넣어놨어요. 뭐, 부록으로 넣어놨고, 제외자료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한번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거 보통 제가 이제 시험 전에 보고 갈 자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포하는 영역에도 좀 참고하라고 넣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부여 대상자료와 부여 대상자료가 아닌 거 이런 것들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ISBN 왜 쓴다고요? 간단해요. 출판 유통 때문에 쓰는 거예요. 출판 유통 때문에 쓰는 겁니다. 출판하고 유통하기 쉽고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체계화해서 정리하기 쉽고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ISBN 번호라고 하는 건 자료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로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뭐가요? 관리, 검색 이런 게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부여 대상 자료는 보통 출판 유통 과정을 통해서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이죠.
퍼뜨릴 수 있는 이렇게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되고, 대신에 또이 형태 또한 어떻게 되냐면, ISBN이니까 북 넘버잖아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책자 형태 어떤 것들, 요런 것들도 ISBN 부여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까요? 출판사 대신에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ISSN은 계속 나오고 있어야 되고요. ISBN은 한번 나오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행본적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첫 번째 나와 있는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무장할 수 없는 단행본적 성격의 출판물. 요걸 갖다가 ISBN을 보는 거고, 인쇄도서와 소책자인데, 이제 페이지 기준이 있죠? 4페이지 이상. 4페이지 미만의 것들을 책으로 등록해서, 그러니까 단행본, 뭐, 도서로 등록을 해서 ISBN을 넣는다는 게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저기, 공연 브로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ISBN 등록해야 됩니까?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요. 특히 이런 게 유통되나요? 이렇게. 브로셔 같은 게 유통되진 않잖아요. ISBN 통해서 유통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서가에다 비치해놓고 보거나 이럴 만한 필요성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표제면이나 텍스트 캡션이 있는 아트북이나 도록. 복합 매체 출판물인데, 여기서 이제 요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주된 구성 요소가 텍스트에 기반한 경우예요. 주된 구성 요소가 텍스트에 기반한 경우 CD, DVD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복합 매체. 그러니까 CD나 DVD에 있는 내용이 메인이고 부록 같은 것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텍스트에 기반한 주된 요소가 있고 그게 CD, DVD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기반한 CD, DVD 포함 도서로서 그 복합 매체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꼭 요게 포인트여야 돼. 주된 구성 요소가 텍스트에 기반해야 돼. 단행본 형태의 체험북. 요거 조심하세요. 스티커북도 막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컬러링북, 글쓰기 책, 수수께끼 책. 이게 아동도서에 많아요. 저도 이제 아이, 이렇게 무슨 책 보나 이렇게 봤더니만, 뭐, 스티커북이 그렇게 유행하대. 이렇게 스티커 띄워가지고 뒤에서 스티커 띄워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놀듯이, 놀이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점자 자료, 이것도 중요합니다. 점자 자료도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자 자료도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 만약에 섞어 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섞어서 헷갈리고, 개별 논문 기사, 계속 자료 전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계속 자료 전체는 대상, 요것도 그렇고, 지도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지도도 옛날에는 지도 책이만 되지 지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지도 자체도 ISBN 부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다음 전자 출판물, 그 다음에 오디오북, 요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교육용이 들어간 애들 조심해야 돼요. 교육용 중요합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청각 자료는 ISBN이 들어가지만, 교육용이 아닌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옆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이크로 형태 자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점자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지도 같은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행본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KCR에서도 배웠을 때, 비도서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애들도 어떻게 본다? ISBN 부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별표. 전자책에 그림과 동영상, 사운드 이런 것들도 되는데, 다시는 이제 전제 조건이 달렸죠. 상당한 텍스트가 포함돼야 돼. 상당한 텍스트. 이 상당한 텍스트나 이 계정 보시면 뭐 이런 식의 포인트 들어갔죠. 뭐 정보성 기반 텍스트가 전체 본문의 30% 이상인 경우.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된 텍스트가 좀 이렇게 텍스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뭐라고 볼수 있다? 책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ISBN 부여 대상 자료가 이렇게 늘어나고 넓어졌다는 얘기는 책에 대한 범위도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독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ISBN 부여 대상은 이렇게 넓혀 놓고 나서 인쇄본 책을 읽지 않는다 뭐라 그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미디어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미디어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활용하는 미디어의 대상도 넓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장서 관리를 수년간 이제 강의를 해왔지만 그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도서의 범위가 넓어졌구나. 책의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이젠 독서라고 하는 표현도 뭐 바뀌거나 아니면 그 의미가 좀 확장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종이책을 보지 않는다고 독서를 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기사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어떤 행위일 수 있어요? 독서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조금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ISBN 부여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다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계속 자료, 부여 제외 자료입니다. 이제 제외 자료에서는 계속 자료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상적 창작물,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잖아. 네, 넘어가고 광고용 마케팅을 위한 자료, 전단지, 위젯. 전단지가 어떤 단행본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됐고, 게다가 전단지가 우리 4페이지가 넘어가는 전단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아까 4페이지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일반적 유통이 아닌, 여기서 유통이 아닌 맞춤 출판 및 자가 출판 도서. 만약에 일반적 유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가 출판이면 ISBN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 자가 출판, 일반적 유통을 목적으로 만든 맞춤 출판 및 자가 출판 도서.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POD라고 합니다. Published on Demand라 그래서 POD라고 하는 거를 넣게 되거든요. POD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애들도 일반적 유통을 위해서는 뭐예요? ISBN 넣어야 돼요. 아까 ISBN 쓰는 목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할까요? 출판 유통 정리예요. 출판하고 유통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ISBN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 유통이 아닌 거니까 제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다음 연간 연보의 성격을 가진 주소록. 얘네들은 연간 연보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얘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매년 나오는 거로 자료입니다. 이거 참고 정보한테 배우는 거예요. 일단 연속적 간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연보를 가진 주소록은 안 맞고. 그다음에 수명이 짧은 인쇄 자료, 달력, 리플리, 포스터 이런 것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이게 좀 그렇죠. 그다음에 오랫동안 꽂아놓고 고유식별 체계를 상당 기간을 유지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죠. 문구류에 해당하는 노트는 넘어가 될것 같죠. 이건 당연히 아닌 것 같죠. 낮장 자료, 이것도 플래시 카드 같은 게, 퍼즐 플래시 카드가 뭐냐면요. 플래시 카드에서 뭐 대단한 건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고리 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요게 뭐야? A. 그럼 이렇게 뒷장 넘어서 A 맞지? 발음비야. 뭐 발음 뭐야? 이렇게 또 아이들한테 보면서 이렇게 W 보면서 뒤에 W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게임 카드가 있어요. 자, 그 플래시 카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플래시 카드. 자, 뭐 느낌 오시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걸 플래시 카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찾아보라 그러면 또안 찾아보길래 그냥 했고요. 참 톡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독립 출판물 같은 건가요? 지금 이거 POD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이건 주문형 출판이라고 그래요. 주문형 출판. 주문형 출판. 그러니까 독립 출판의 개념이 어떤 맥락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주문형 독립 출판. 독립 출판 형태를 유통을 목적으로 하면 ISBN 받을 수 있죠. ISBN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ISBN의 유무는 유통이기 때문에 독립 출판을 해서 만약에 독립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럼 상영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맥락인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독립출판이라고 한 표현이 유통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에 그 유통의 그 연관성과 독립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보드게임은 다 아실 거고,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인쇄 악보예요. 이거 조심해. 옛날에는 지도 책에만 부여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낮장 인쇄 악보, 악보 책인 경우에는 부여하죠. 악보 책인 경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보는 보통 책자 형태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 악보들이 많죠. 이런 경우는 이제 ISBN을 부여해야 되는데, 낮장 악보들 있어요. 가이오 악보 두 페이지짜리 뭐 이런 거. 예, 그런 경우에는 부여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맞지 않죠? 그다음 표제면에 아까 이제 본문 텍스트가 없는, 텍스트가 상당수 있으면은 뭐였죠? ISBN 부여화 대상이었지만, 얘는 그렇지 않은 거죠. 표제면에 뭐야. 화첩 이런 게 없는 거 이렇게 뭐야 텍스트가 없는 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이력서나 신상 자료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연하장 인사장에다 ISBN 부여할 이유가 없죠. 자, 음악 녹음 자료. 자, 앞에서는 이게 왜 있지 싶은 느낌이 드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점자 자료, 마이크로 자료, 그쵸? 또뭐 있었죠? 점자 자료, 마이크로 자료, 그 다음에 지도 있었죠? 지도, 그죠? 지도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가 KCR에서 봤을 때 음악 및 녹음 자료 같은 경우도 혹시나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음악 및 녹음 자료는 들어가지 않고요. 전자기 시판, 전자파편, 기타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웹사이트는요, 우리 저기 그 이론 시간에 배우는데, 이론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계속 통합 자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 갱신 자료 또는 계속 통합 자료 하는 개념. 그거는 연속 간행물 영역에 들어가요. 연속 간행물 영역에서 웹사이트는 포함되지 않고, 홍보 또는 광고물 탐색 엔진 등도 좀 그러면 홍보 광고물은 이제 일회성 유통시킬 이유가 없고요. 일회성으로 그냥 뿌려지고 말면 되는 거고, 탐색 엔진도 마찬가지 그 홈사이트 아 홈사이트라 웹페이지 웹사이트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갱신이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통합자료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교육용 이해 목적. 이것도 아까는 교육용이면은 어땠고, 교육용이면은 ISBN을 받았지만 교육용 이외의 목적이니까 받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인터넷이 끼어들잖아요. 접속 권한이 별도인 인터넷에 전자출판물 이런 식의 인터넷이 어느 정도 끼어들게 되면은 얘는 한번 나오고 마는다기보다는 계속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자료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가제식 자료 이런 것들 계속 통합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과의 구분점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고 있었어요. 한동안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고 했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ISBN 구조 및 위치와 표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ISBN의 구조입니다. 구조. 자, 구조인데 요 부분은 ISBN 2에서 시작할게요. 이거 너무 길게 가니까, 길게 가면 힘드니까, 앞에는 ISBN의 이제 기본 개념 필요성하고, 이번 타임에는 ISBN 기본 개념 필요성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ISBN의 부여 대상 자료 여기까지 본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는 ISBN의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